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콩입니다. 자, 리딩파워 속독속해 20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인 애덤스는 자 게임 프롬 왔는데 자 백그라운드는 배경. 자, 배경이 of wealth 부유한 그리고 프리빌리지가 특권 계층으로부터 왔고. 자, 제인 아담스는 attended 참석했다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학교니까 아, 다녔다. 자, 다녔는데 여자의 의학 학교를 오브 필라델피아에서. 자, 그러나 자 드랍아웃 동사야 2번. 자, 시제일치 과거의 ED죠. 그만두다. 자, 학교를 그만두는데 because 접속사. 자, 왜냐하면은 illness 질병 때문에. 자, on trip 전치사 오늘 여행이란 거 치워줘. 유럽으로 가는 여행에서 아담스는 보았어요. 자, the work 일인데 에서 어법주의. 자, 분사 플러스 수동이죠. 자, being done. So 되어지는 일을. 자, so being이 work 수식. 자, to help 돕기 위하여 to 부정사 부사. 자, the London's poor. 자, poor people이겠죠. 이 뜻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이 되어지는 걸 봤어요. 자, 그 기억이란 것은 기억. 자, 그 메모리 기억은 자, wouldn't leave 떠나지 않았어요. would 조동사 동사원요. 자, 그녀를. 그리고 아담스는 결정했는데 to work가 목적어 to 부정사 일하는 것을 사회의 정의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자, 1889년도에 아담스는 자, 코가 함께란 뜻이죠. 그러면 공동 설립. 자, 공동 설립했는데 Hull House를 자, with Ellen Gates와 Star이라는. 자, located 과거분사예요. ED로 써야 돼요. 자, 위치되어져 있는 자, 뭐냐면 컴마 뒤에 나오는 주어가 위치됐겠죠. 자, 누가? 자, Hull House는 위치되어져 있었는데 시카고의 Notorious는 악명 높은 빈민가. 잘 안 들어가네요. 늦게 들어가네. 자, 악명이 높았던 빈민가에 위치되었던. 자, 헐하우스는 자 was open은 자 open은 여기서 수동형이 아니고 그냥 형용사예요. 열렸다. 자, to는 전치사 누구에게? 자, 사람들에게. 자, 어떤 사람은 who needed refuge 피난처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자, 제인은 자 캠페인 했어요. 뭐 증진시켰다는 뜻이에요. 캠페인 뭐 행진했다. 자, for 기간의 전치사 뭐뭐 동안. 자, 8 hours 그러면 8시간의 동안 아니네요. 여기서는 위하여의 뜻으로 해석되겠네요. 그럼 8시간의 근무 시간을 위하여. 자, 그리고 for 뭐를 위하여냐면 자, law 법을 위하여. 자, against는 여기서는 아동 노동을 반대하는 아이들의 노동을 반대하는 법에 대항해서. 자, 제인은 썼어요. 책을 only 여기서는 about의 뜻이에요. 자, about 몸에 대하여 poverty 가난 민주주의. 자, 가난과 민주주의 그리고 peace 평화를 위하여. 자, 아담스의 소유격 s. 자, 글들은. 자, 그리고 노력들은 주어 1번 주어 2번으로 잡아냈네요. 자, as social reform까지 사회개혁. 자, 사회개혁에 있어서의 글들과 노력들은 were so that 너무나 outstanding 뛰어나서. 자, that 접속사 so that 구조. 1931년도에 어떻게 됐을까요? 상 탔겠죠. 조금만 더 들어가서 되겠네요. 자, 그녀는 코위너는 공동 수상자 함께 탔단 말이죠. 수상자였는데 오, 노벨 피스죠. 노벨 평화상에. 그래서 미국 유나이티드 포스티지 우표에 제인 아담스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이거 얼마나 유명하면은. 자, 그래서 이 여자의 일생을 설명했던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사회 운동가 제인 에드 AMS